안녕하세요, 손주입니다. 여름 신발 뭐 신으세요?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신었고 올여름에도 계속 잘 신을 신발, 최근에 사서 잘 신고 있는 거,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소개해 볼게요. 먼저 미우미우의 페니 슬링백 힐입니다. 작년에 투톤 슬링백 사고 싶었는데 매장 가서 신어보니까 착화감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 앞코가 너무 길기도 했고요. 이번 시즌에는 투톤은 아닌데 앞코가 짧아졌고요. 착화감도 보완이 됐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름에 쪼리를 제일 많이 신는데 포멀한 구두를 신는다면 지축이 없는 슬링백이 제일 쿨한 것 같아요. 실제로 페니가 꽂혀 있고요. 굽이 4.5cm 정도 되는 키튼 힐입니다. 양말 신고 신어도 예쁘고요. 스커트나 슬랙스, 와이드나 슬림핏 어디에나 잘 어울릴 만한 신발입니다. 다음은 르메르의 발레리나 슈즈예요. 올해는 발레 코어룩이 유행할 만큼 발레 관련 아이템들이 핫하죠. 메리제인이나 발레리나 플랫 있으시면 올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 신발은 형태감은 견고하고요. 양가죽이라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발등에 버클 스트랩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고요. 스퀘어 토라서 너무 여성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신발이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와이드 팬츠나 부피감 있는 원피스, 스커트에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토템의 플랫이에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인데 초초초 강추템입니다. 너무너무 편하고 멋스러워요. 포멀, 캐주얼 모든 스타일에 잘 어울리고요. 스웨이드 소재이고요. 코가 뾰족해서 시크합니다.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고, 컷아웃 디테일이 스트랩처럼 발등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안창은 패딩 처리해서 푹신하고요. 1.5cm 정도 되는 힐도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베이스의 브랜드 코의 클로우입니다. 요즘 트렌디하죠? 맨발에 신어도 좋고, 양말 신어도 예쁘고요. 크로그는 밑창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은 좀 있지만 특유의 멋스러움이 있어요. 슬림핏에도 나쁘지 않은데 부피감이 좀 있으니까 와이드핏에 좀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토탭의 플리플라 필입니다. 송아지 가죽이고요. 스퀘어 토에 3.5cm 키튼 힐이에요.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쿨한 샌들입니다. 와이드, 슬림핏 다잘 어울리고요. 스커트에 물론 잘 어울리고요. 안창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폭신한데 처음 한두 번 신을 때는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가 좀 아파요. 길들여지면 편해지고요. 이번에는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샌들이에요. 젊고 클래식한 브랜드 더바넷의 플리플라 필입니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가장 예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스트랩부터 인솔, 아웃솔 모두 소가죽이고 화이트 스트랩에 인솔과 아웃솔은 브라운이어서 배색이 클래식하죠. 블록힐이라서 얇은 스트랩이랑은 대비가 돼서 매력적이죠. 힐 높이는 4cm여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후기 보니까 착화감도 좋더라고요. 스퀘어 톤은 동양인의 족형에 잘 맞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캐주얼하면서도 우아한 무드가 있고요. 어떤 스타일에나 편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쁘다고 생각했던 샌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PVCS의 스트랩 플립플랍인데요. 후기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더라고요. 컬러는 화이트 카멜 블랙이 있는데 발볼 선택 가능하고요. 굽 높이도 1cm, 4cm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이죠. 부드러운 양가죽이고 가격도 아주 착해요. 가느다란 스트랩에 중창은 스퀘어여서 대비감이 매력적이고 안정감도 있습니다. 여성스러우면서 캐주얼한데 스커트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고 슬림핏부터 와이드까지 다잘 어울립니다. 주문 제작인데 26일 금요일 자정에 주문 마감한대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루아르 샌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품명이 러
라고 읽어야 되죠. LIR544입니다. 소재는 가죽과 스웨이드가 있는데 저는 블랙 스웨이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클래식하면서 미니멀하고 여성스러우면서 캐주얼한 디자인이에요. 원피스나 스커트에 잘 어울리고 양말 코디도 잘 어울리죠. 앵클 스트랩이 있고 플랫폼 샌들이라서 착화감도 좋을 것 같은데 후기도 좋더라고요. 굽은 3cm이고 발볼 넓힘이 가능하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다음은 솔트워터 오리지널 라인이에요. 물에 들어가도 되는 샌들이어서 비 올 때 신어도 좋아요. 버클을 풀지 않고 신어도 될 정도로 가죽은 부드럽고요. 인솔에 쿠션감은 없지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바닥이 미끄럽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괜찮았고요. 오리지널 라인 외에도 레트로, 클래식, 피쉬맨 스타일 여러 가지 디자인과 컬러가 있고요. 버클 디테일 이런 거 보면 그렇게 견고한 편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어떤 스타일에나 코디가 쉬운 샌들입니다. 다음은 하와이의 국민 샌들이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슬리퍼입니다. 세련된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신기 좋아요. 가죽과 스웨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스웨이드로 골랐고요. 부드러운 착용감이 장점이고 폭신해서 착화감이 아주 좋습니다. 고급스럽게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아웃솔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미끄러짐 걱정은 없습니다. 다양한 컬러와 소재가 있으니까 고급스러운 플립플랍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버켄스타크의 아리조나입니다. 꾸준히 인기 있는 클래식한 슬리퍼 브랜드인데요. 여전히 투박한 신발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슬랙스나 데님, 스커트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신기 좋습니다. 미드솔이 입체적인 코르크여서 착용감 좋고요. 신을수록 발에 맞게 편해집니다. 아주아주 가볍고요. 정 사이즈로 구입하면 되고 발볼은 버클로 조절하면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프렌치 시크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 정도 있으면 활용도 좋습니다. 투박한 슬리퍼나 샌들은 양말 신고 신으면 더 멋스러워요. 이자벨 마랑의 슬리퍼입니다. 블랙에 화이트 스티치가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코디가 아주 쉽습니다. 인솔은 램스킨이고 바닥이 입체적이어서 아주 편합니다. 밑창은 송아지 가죽이고요. 미드솔은 블랙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이라서 버켄스타크보다는 무겁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투박하니까 볼륨이 있는 스커트나 와이드 팬츠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름에 가장 많이 신는 쪼리입니다. 하바이아나스인데요. 비 올 때 신어도 좋고 가성비 좋으면서 무심하게 프렌치 시크 무드에 최적화된 슬리퍼예요. 보통 신발이 슬림하면 슬림한 하의에 잘 어울리는데 얘는 슬림한데도 와이드한 하의에 너무 잘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 하의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밑창은 아주 얇고요. 고무 소재이고 말랑말랑합니다. 폭신폭신한 편이라서 저는 불편함 1도 없이 잘 신고 있거든요. 편하고 시원하고 쿨하고 예쁩니다. 쪼리개에 나이키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검증된 신발이라서 사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발등에 살이 없고 발볼이 좁은 편이라서 슬림을 구입했는데요. 레귤러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하바이아나스와 비슷한 아치스입니다. 이 쪼리는 발이나 관절이 아픈 환자를 위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만든 쪼리랍니다. 하바이아나스와 비교를 해보면 스트랩이 하바이아나스보다 넓고 두툼해요. 하바이아나스는 스트랩이 조립형인데 아치스는 일체형이라서 내구성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치스가 좀 더 가볍고 밑창이 도톰합니다. 아치 부분을 볼록하게 잡아주고요. 아치스는 신었을 때 토 부분이 많이 남는데 하바이아나스는 여유불량 없이 잘 커팅된 느낌이에요. 저는 이 느낌이 훨씬 좋아요. 하바이아나스는 발등에 여유분이 좀 많고요. 아치스는 착붙으로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하바이아나스는 셔츠의 단추를 풀어서 무심하게 입는 스타일이라면 아치스는 단추를 다 채워서 단정하게 입는 느낌? 감 오시죠? 아치스가 하바이아나스보다 가격이 비싼 만큼 퀄리티는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화로 넘어갈게요. 오니츠카 타이거 멕시코 66입니다. 작년 연말에 남들 다 신는 아디다스 삼바 싫다며 구입했던 신발인데요.
지금은 쌈바만큼 핫해진 것 같아요. 그레이시한 크림, 그레이지 블랙 배색이고요. 소재는 크랙 질감의 가죽과 스웨이드 매색인데 빈티지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착화감도 좋아요. 슬림해서 여름에 신기 좋고요. 바지통이 넓은 바지보다 슬림한 핏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슬림 스트레이트 핏까지는 괜찮고 와이드 핏에는 약간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스파워트의 빈티지한 운동화입니다. 브라운 아웃솔, 블랙 스웨이드가 빈티지해서 딱 제 스타일이죠. 가벼워서 여름 운동화로 제격입니다. 납작하고요. 약간 볼이 넓은 편이어서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청바지나 치노 팬츠에 잘 어울리고요. 와이드 핏에도 잘 어울립니다. 다음은 커먼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운동화예요. 청바지, 조거, 슬랙스, 스커트 모든 아이템과 잘 어울리고요. 사계절 다 활용도 높은 운동화입니다. 근데 너무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빈티지한 무드에는 좀 안 어울려요. 오래 신어서 빈티지해지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슬림부터 와이드 핏까지 어울리지 않는 핏이 없습니다. 전세계인의 운동화 컨버스 올스타 척테일 세븐티스입니다. 올스타 클래식보다 미드솔이 빵빵해서 편안하고요. 70년대 빈티지 무드가 아주 예쁜 운동화예요. 컬러는 에크로이고 아웃솔도 노르스름하죠. 빨간 라인과 까만 라인이 캐주얼한 클래식 무드를 더해주는 디테일이고요. 어떤 스타일에나 모든 실루엣에 다 잘 어울립니다. 여름에 신을 포인트 컬러로 핑크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컬러가 다양하니까 구경 한번 해보세요. 안창이 폭신폭신해서 착화감도 아주 좋아요. 반스 어센틱입니다. 반스를 대표하는 코어 클래식인데 저보다 한 살 많은 모델이에요. 몇십 년째 이것만 신는다는 분들도 아주 많죠. 블랙 앤 화이트라서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 없는 전 세계인의 운동화예요. 반스의 시그니처인 와플 아웃솔도 매력적이고요. 착화감도 좋은 편이에요. 제가 컨버스나 반스보다 먼저 신었던 운동화인데요. 캐치볼이라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컨버스보다 앞코가 평평하고요. 짧고 동그스름해서 좀 더 귀엽고 얌전합니다. 무게는 컨버스나 반스보다 약간 가벼워요. 너무너무 예쁜 레드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150년 전통의 첼시 부츠 블런드스톤 500 시리즈입니다. 사계절용인데 소재가 오이를 먹인 가죽이어서 눈이나 비 올 때도 신을 수 있는 부츠예요. 아웃도어나 여행 갈 때는 물론이고요. 데일리 룩에도 아주 잘 어울려요. 가죽이라서 신을수록 더 에이징돼서 예뻐지겠죠? 이번 여름 장마에도 아주 잘 신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예쁜 장어가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디자인이 라피쉬의 헤이든 부츠 코코아인데요. 짧고 투박해서 너무너무 귀엽고 가격도 좋은데 제가 신기에는 너무 귀엽지 않나 싶더라고요. 사이즈나 컬러 품절이 많은 인기 모델인데 계속 재입고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주문한 레인 부츠가 있습니다. 토템의 더 레인 부츠인데요. 컬러는 블랙으로 했어요. 앞코가 뾰족한 편이고 2cm 굽에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길이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시크한 디자인이라서 데일리 룩에도 신을만 할 것 같아요. 현재 오프라인에는 품절이고요.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저의 여름 신발 소개해드렸습니다. 신발 쇼핑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